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 상정이 여야의 정쟁으로 한 달째 계류돼 있습니다. 포항 범시민 대책위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 특단의 저항을 경고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세종 청사를 찾아 지열 발전 사업을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고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온 포항 112로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은 여야의 극한 정쟁이 원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 후 세 번째 겨울을 맞은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평짜리 텐트나 컨테이너에서 긴긴 겨울밤을 지새야 하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특별법 제정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목에서는 격앙됐습니다. 피해 주민 7만 명 중심으로 밀란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왜? 왜 이것이 민생법안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원에서 숫제 배제됐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은 누구보다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출한 업체들은 그 납기를 못 맞춰서 오다가 캔슬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각 우리 기계들이 파손이 되고, 공장 건물들이 갈라지고. 포항 시민들의 읍소와 분노에도 정치권은 뜬금없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달 초 한국당이 모든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지역 민주당은 총선 심판론으로 비판하더니 이번에는 거꾸로 김정재 의원이 특별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한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범대위는 피해 주민을 대신해 정치권의 쓴소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다며 정치인이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면 분노한 민심이 직접 정치권을 향하도록 방파제를 걷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